자, 심피디님, 일반 카니발이 지붕 이렇게 높아지면은 법에 걸리나? 아니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로우 카니발, 일반 카니발이죠. 자, 오른쪽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 오늘의 주제, 일반 카니발도 하이리무진으로 변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트원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ABP 컬러 차량이고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차량인데요. 자, 왼쪽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로우 카니발인데 제가 한번 안쪽에 승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몸을 받쳐야 돼. 제가 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갈 때도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어우 등이 걸리는데 바지 갈아입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항구 쪽도 머리가 대입니다. 자 요즘에 뭐 차박 캠핑카 등도 많이 하는데 낮은 천정고보다는 하이리무진 즉 차량을 이미 구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으로도 구조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로우 카니발 보여드렸고 오른쪽에 하이리무진 비춰주시죠. 심피디님.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원의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는 날렵한 디자인. 물론 기아에서도 하이리무진이 나옵니다만은 아트원과 재질, 즉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할게요. 자, 외장 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틸 재질보다 GFRP 재질이 훨씬 더 가볍고 견고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까지 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은 후석의 보조 제동등도 전혀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안쪽 비춰주시죠. 심피디님. 제가 몸소 또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이리무진은 이 정도로 즉 바지등 갈아입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있죠. 하이리무진을 하는 이유 바로 이 높은 개방감 때문에 하이리무진을 많이 합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담긴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비춰주시죠. 자, 아트원의 하이루프 내장재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모두가 되어 있고요.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의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자, 이렇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히터 바람 이것이 바로 기능적인 아트원의 장점이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야간 운전 시에 결코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라이트가 계속 보이는데 스타라이트도 이번에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는 사실도 전하고요.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 바로 모니터죠. 자 모니터 역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아트원의 모니터는 29인치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핸드폰에서 딱 열어주면은 뭐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을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전체 스피커로 아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뭐 노래방 하면서도 장거리 갈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본 버튼 벌써 눌러놨네.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 깨끗한 화면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 웰컴 등도 있네요. 게다가 앞쪽에 보조 모니터도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자, 보조 모니터는 터치형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후석 모니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후석 모니터는 커서 리모컨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니터의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로우 카니발, 즉 일반 카니발을 이렇게 하이리무진으로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뭐 특장 업체도 많이 있지만 아트원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완벽함. 나름대로 아트원에서는 AS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물론 아래쪽에는 현재 뭐 9인승, 뭐 7인승, 11인승 여러 차종이 있죠. 아, 구조 변경 시에는 뭐 11인승, 9인승, 7인승 모두 다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색상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색상도 상관없고요. 모두 수용 가능한데 단 하나.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 예, 불가합니다. 전혀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원에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로 구조 변경할 때는 썬루프 없는 차는 4세대 카니발 모두 수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TS교통안전공단 통해서 합법적인 구조 변경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 비춘 김에 아래쪽도 한번 비춰보시죠. 새로운 소식. 와, 멋있다. 기존에 노트 바닥, 누티쿠와 동일한 재질입니다. 아트원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일명 헤링본. 본 컬러는 브라운 컬러, 그리고 헤링본 그레이 컬러도 출시한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자, 오늘 이거 헤링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라이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 시에 동일하게 아래쪽도 튜닝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사실, 더불어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모두 주문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뭐 페이스 리프트 하이브리드도 나온다고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또 우리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고된 차량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을 아트원에서 열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죠. 현재 156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뭐 여러 경기 이런 걸 봐서 1450으로 가격을 낮췄고, 스타라이트 그리고 일체 사이드 어닝 등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아래쪽에 모든 튜닝, 뭐 차박이라든가, 아니 뭐 그냥 9인승으로 탈 수도 있고 7인승으로 11인승으로 탈 수도 있는 것도 아트원에서 도와드린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반 카니발도 이렇게 멋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구독해 주시면 구조 변경되는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